안녕하세요. 바이크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취미 생활 중에 암벽 등반이 있는데 저희 산악회 모임이 있어서 암벽 등반을 가봅니다. 위치는 단곡에 수락산 학도암입니다. 학도암 가보겠습니다.
날이 춥네요. 영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열선 히트를 틀어봤습니다. 바로 신호등이. 신호등이 바뀌네요.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신호등에 그냥 갔다 그러셔서 오늘은 꼭 주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고의가 아니었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신호등을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도로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차들이 쓰네요. 그냥 1단으로 계속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사람이 차들이 많을 때는. 저기 또 신호등이네요. 아, 여기도 좀 언덕이네요. 아, 앞브레이크를 밟고 뒷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란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이걸 잡으면 가는 게 힘드네요. 신호 끄고 힘드네요.
4단 정도에서 50km. 5단 50km가 제일 적당하네요. 제가 뭐 세게 달릴 이유는 없으니까. 천천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개를 넘어가는 게 문제겠네요. 여기 고개를. 아, 장갑이 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여기 고개를 넘어가는 게 문제겠습니다. 가보죠. 가보죠. 밀려나네요. 빨리 켜고. 호는이 여기 있었네요. 씨. 아, 아직도 엔단을 느끼는 겁납니다. 이런 철판을 지나갈 때 조심하라고들 하셔서. 계속 직진, 지하차도.
지하차도 쉽지 않네요.
그날 올라가는 대로 올라갈게. 여기는 아, 기억을 하는 것 같아. 그래?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